안녕하세요. 교과서 진급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36강 함께 할 명지희이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강좌입니다. 앞으로 이 강의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내가 들어도 괜찮은 강의일까?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있으면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강의의 흐름, 그리고 어떤 내용 다룰지 알아보시면 좋을 만한 시간입니다. 자, 일단 우리 강의는요, 1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국어 교과서 중에서 비상교육 출판사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대표 저자가 박영민이에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비상인데 저 표지가 이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른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박영민 대표 저자의 비상교육 교과서 함께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교과서 진도 특강이라는 게 어떤 강의인지를 선생님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자, 교과서 진도 특강은 자, 선생님이랑 이제 인터넷으로 함께 공부를 할 거지만 이 강의의 기본은 뭐예요? 학교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듣고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듣고 와서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 다뤄 드릴 거고요. 보충할 내용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학교 수업이다.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의 보충 강의로 이 강의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걸 먼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과 EBS 강의가 함께 할 때 우리 국어 정복할 수 있다. 자, 고등학교 와서 아마 걱정 많이 있을 거예요.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걱정 많이 할 텐데요. 학교 수업에다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강의를 더한다면 우리 고등학교 국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진도 특강이라는 이 시리즈가 어떤 건지를 먼저 소개했고요. 그럼 우리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함께 36시간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선생님 소개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닮았어요? 선생님이 말할 때 이렇게 한쪽 눈썹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깨알같이 여기 한쪽 눈썹이 올라가 있는데, 자, 선생님은요, 지금 현재 학교 이제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모니터로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1학년 친구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1, 2, 3학년 두루 다 했었는데, 이제 작년까지는 3학년을 가르치다가 올해 이제 1학년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학년을 사실은 살짝 오랜만에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1학년 친구들 귀엽기도 하고 막 풋풋한 친구들 만나니까 설레기도 하고, 학교에서 그랬는데 이렇게 모니터로 또 우리 1학년 친구들을 만난다니까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공부 이야기 또 학교 이야기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고요. 자, 우리 이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고1 친구들,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가, 선생님이 지금 두 달 정도 됐어요. 학교에서 고1 친구들과 같이 만나고 있는 시간이 두 달 정도인데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중학교랑 다른데, 그쵸?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랑 다르고, 그쵸? 공부가 다르니까 시험도 분명히 다를 텐데, 그쵸?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클릭한 친구들이 이미 중간고사를 보고 왔거나, 그쵸? 아니면 1학기가 지났어. 근데 내가 도저히 고등학교 공부 방향이 안 잡혀 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쵸? 고1 오니까 중학교와는 확연히 다른 고등학교의 시험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도대체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생각 한번 맞춰볼까요? 선생님이 주신 학습지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시는 모든 내용, 그리고 주시는 학습지 정말 중요하죠, 그쵸? 그런데 그걸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내가 외운 것도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시험에 나왔네 라고, 이건 배신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이거 괜찮은 공부 방법인가? 아마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러면 그래, 고등학교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그래서 막 자습서도 사고 평가문제집도 사고 막 이것저것 사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어. 근데 학교 시험을 봤더니 그 문제 아닌 것들은 내가 다 틀려버렸어. 그쵸? 내가 풀어보지 못한 문제는 다 틀렸네 라고 좌절한 친구들도 아마 있겠죠. 그쵸?
이 두 가지 방법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의 공부는 뭔가를 달달달 외우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거나 해서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내신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해법을 선생님이 법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야겠죠? 자, 내신의 기본 법칙은요. 첫 번째, 누구의 말은 신처럼 떠받들어야 된다. 선생님의 말, 그렇죠? 수업 중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자. 선생님도 지금 학교에서 고1 친구들과 함께 이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 중에서 여러 번 강조한 걸 시험에 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모니터 앞에 있는 이 선생님, 네, 선생님이랑 명지쌤이랑 공부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뭐가 1순위야? 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 일단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 완벽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이해하고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내가 뭔가 알고 있어야 하는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요. 대부분은 그게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일 텐데,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그런 공부, 국어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좀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기본 개념이 있어야만 우리가 응용 문제도 잘 풀고 수업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교과서와 연관된 보충 심화 작품이나 지문까지 공부한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약간 맘먹고 어렵게 내시는 그런 문제도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3박자가 잘 갖춰진다면 우리 시험 잘 볼 수 있고 고등학교 국어 공부의 첫 걸음 잘 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강의가 바로 학교 수업에서 공부한 내용 그리고 선생님이 짚어주는 것, 보충해주는 것과 이제 합해서 우리가 좋은 시험 성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책 보여드렸듯이 우리 강의는요, 비상교육 대표 저자 박영민 이분이 쓰신 국어 교과서를 함께 할 거고요. 선생님 강의의 순서는 1단계, 일단 국어의 눈 뜨다 라는 중요한 코너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듯이 수업 내용 자체가 나는 너무 따라가기 힘들어, 혹은 응용된 문제는 좀 다른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교과서 내용 이해에 필요한 기본 중학 개념에다가 우리 고등학교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더해서 선생님이 제시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 개념으로 국어의 눈 뜨는 시간 같이 마련할 겁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요, 중요하죠. 교과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시험의 출제 요소까지 같이 짚어볼 수 있습니다. 단,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선생님의 말을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3단계는요. 그래,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연계해서 나올 수 있어. 연계해서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거나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선생님이 놓치지 않고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문 내용을 보충 심화할 수 있는 학습까지 우리 강의를 통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여기까지 좀 부족하다. 왜? 우리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고, 그쵸? 시험 직전에는 뭔가 딱 요약할 만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더 완벽히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 직전 요약 시리즈라는 강의가 따로 있어요. 그 직전 요약 시리즈까지 챙겨본다면 우리 필요한 문제까지 함께 보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교과서 공부가 가장 기본이자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교과서 공부는 학교 수업과 선생님과의 강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어 내신 1등급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수업 잘 듣고 선생님 만나러 와야겠죠? 선생님 1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얼른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1강에서 만나요.